리그 오브 레전드, 홀 오브 레전드, 전설의 전당의 첫 번째 헌액자, 우리 T1의 페이커 이상혁 선수를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페이커 선수와의 다양한 얘기를 나눠볼 텐데, 오늘 특히 또 우리 윤수빈 아나운서께서 또 재미난 이야기들 많이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네, 윤수빈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수빈입니다. 네, 자리 앉으실까요? 네. 네, 일단 페이커 선수 이렇게 편한 이 자리를 해주셨고요. 영상 너무 멋지게 잘 봤습니다. 저는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눈물을 참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조금 눈물이 찔끔 날 뻔했는데 너무 잘 만들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영상도 영상이고 오늘 이 멋진 장소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페이커 선수만을 위해서 이렇게 오셨잖아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좀 실감이 나시나요? 네, 이제 얼마 전부터 되게 전설의 전당 때문에 많이 핫했잖아요. 그래서 좀 그때부터 되게 좀 감사했는데 또 이렇게 좋은 자리 만들어주셔서, 그리고 또 여기 공간이 되게 좀 뜻깊은 것 같아요. 또 날짜도 그렇고 그래서 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그 e스포츠 중계 많이 했습니다만 단 한 명을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전 세계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는데 저만 하더라도 한 대여섯 번 불려갔어요. 보기 처음 봤는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는데 이 영상이 풀버전 아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엠바고도 있고요. 그 부분 지켜주시려고 했는데 그 합계 참여하신 많은 분들, 앞서 뭐 리바이도 있고 많은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분들께도 한 말씀 좀 말씀해 주신다면? 네, 저도 되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렇게 메시지 남겨주셨을 줄 몰랐는데 이렇게 또 직접 보니까 저도 되게 감동적이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못 드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영상도 영상이고 장소도 장소인데요. 이번 홀 오브 레전드를 기념해서 페이커 선수만을 위한 아이템들이 정말 많이 준비가 됐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자동차를 비롯해서 페이커 선수의 위협을 그린 아트웍, 그리고 헌정 스킨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쏟아주고 계신데요. 그야말로 페이커 선수의 품격에 좀 걸맞는 기념품들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진짜 저도 처음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좀 되게 준비됐을 줄 몰랐는데 저도 계속 볼 때마다 뭐가 새롭게 나온 것 같아서 너무 좀 저도 놀라고 되게 좀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벤츠 사장님이 선물을 주신 차 시승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아, 네, 무조건 타봐야 될 것 같고. 예. 네, 또 벤츠에서 이제 그렇게 선물해 주신 거니까 너무 또 기대가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첫 시승 때 조수석에 누구 태우고 싶으십니까? 네, 제가 막 누구를 태우고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저희 팀원들 태우고 좀 이제 아니 저희 5인승 아니잖아요. 몇 2인승이래요. 2인승이에요. 일단 막 구겨 태워요 그냥. 2인승이래요. 2인승은 본인 말고 한 명밖에 못한대요. 이제 또 서머 시즌 캐리해주는 선수. 서머 시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네, 그리고 모든 길은 페이커로 통한다 했잖아요. 네. 우리 페이커가 어디 그때 어디 갔는지 꼭 얘기해 주세요. 그 드라이브 코스가 페이커 로드가 되는 거니까. 그러네요. 성지순례처럼. 그러니까요. 네. 꼭 고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여러 질문을 더 이제 페이커 선수에게 드릴 텐데 사실 뭐 수차례 나왔던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이 전설의 전당의 첫 번째 페이커 선수를 모시고 하는 그런 뜻깊은 자리인 만큼 이 여러 차례 나왔던 질문도, 그리고 몇 차례 들으셨을 수도 있는 그 답변도 다 우리의 자산이 될 거라고 믿고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근데 사실 기록 엄청나게 많잖아요. 사실 최연소도 많죠. 라이엇 주간 모든 대회 우승 로얄 로더 월챔 최연소 월챔 최고 승률 LCK 최연소 마트는 진짜 많은데 본인 생각하기에 가장 값진 기록, 제 생각은 LPL 분들께 죄송하지만 월드 다전제 LPL 전승이었거든요. 페이커 없어서 우리 어떡할 뻔했어요. 네. 저는 그런데 본인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기록이 가장 느낌이 드세요? 저는 사실 예전에도
뭐 인터뷰에서 좀 종종 말씀드렸는데 기록이 그렇게 저는 그렇게 중요한 사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막 연연해 하진 않는데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한 거는 또 많은 분들이 얼마나 또 좋아해 주시고 그런 게 저한테도 되게 뜻깊은 기록의 기준인 것 같아서 저는 좀 작년 월드 때 많은 분들이 되게 축하해 주시고 또 좋아해 주신 게 너무 또 기억에 남아서 그게 작년 월드 우승이 저는 가장 뜻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사실 기록은 뭐 저희끼리 찾아보면 되는 건데 네, 근데 그 첫 번째 그 키를 기록한 앰비션 있잖아요. 그거 혹시 영상 돌려봐요? 1년 100번 보거든요? 혹시 봐요? 본 적 있어요? 본인 첫 키를 영상? 저는 직접 본 적은 없는데 그러면 본인이 그때 뭐 했죠? 니달리 했어요. 네, 상대 앰비션은 뭐 했는지 기억나요? 네, 카직스. 보셨는데 한 번도 안 써야 되게 기억이 나요? 제가 찾아보진 않았는데 네. 근데 보여주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알고 있습니다. 네, 앰비션 선수는 아직까지도 그 이제 키를 따인 경험을 굉히 자랑스러운 경험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또 신기하죠? 본인 따인 거를 그 영광으로 잡는데 되게 3,600 몇 킬 중에 첫 킬이었거든요. 앰비션에게도 한 말씀. 네, 근데 그렇게 본인의 이제 좀 죽은 젊은 본인이 죽은 장면을 그렇게 말씀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또 그것도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그게 페이커한테 죽어서 그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될 줄 몰랐죠. 네, 이렇게 기록은 정말 많으셔서 뭐 기록보다는 팬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게 더 의미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기록만큼이나 어록도 정말 많습니다. 혹시 어록 중에는 본인이 했던 이야기 중에 가장 인상 깊은 말 있을까요? 저는 좀 작년에 그런 멘트들이 조금 되게 좋았던 것 같아서 작년 네, 다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월드 때 그런 멘트들 작년에 했던 멘트들도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저희가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모든 길은 저를 통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 있고요. 내가 넘겨줄게 아까 그 아지르토스 장면 거기에서 그것도 지금 명언으로 기록이 돼 있고 네 번째 우승은 우리 팀을 위한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것 중에 하나만 골라도 네, 저도 근데 저희 이제 네 번째 우승은 저희 팀을 위한 것입니다.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서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얼굴 보니까 그걸 이제 꼬박꼬박 말하는 것 같아서 이거 구박을 시키고 너네 무슨 해야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 약속을 지킨 페이코에서 네 번째 우승 정말 짜릿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넘게 선수생활 하면서 뭐 여러 장면들이 떠오를 것 같은데 인게임이나 인게임 밖이나 저는 뭐 이런 장면들이 떠오릅니다. 그 프랑스에서 Happy Birthday to You, Faker 그 장면도 떠오르고 2015년인가요? 그때 그 브로콜리 페이커가 앞구르기 했던 게 있거든요. 앞구르기 브로콜리 페이커도 기억나고 인게임에서 솔직히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내가 넘겨줄게 페이커가 제일 기억이 나요. 진짜 많은 장면들이 저도 많거든요. 네. 진짜 골하면 100개도 꼽겠어요. 페이커 본인은 어떤 장면이 인게임 뭐 안 봤다 상관없습니다. 뭐 저도 근데 구르기 했던 게 좀 아니 그게 왜 그런 거예요? 갑자기 왜 그런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좀 그런 퍼포먼스가 많이 없어가지고 네. 좀 그때는 어떻게 또 그렇게 했나 싶기도 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뭐 혹시 앞으로도 뭐 한 번 더 그런 비슷한 류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실 예정이 있으실까요? 네, 팔을 쓰지 않는 걸로 예. 네, 저는 좀 즉석으로 하는 편이라서 네,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페이커 선수를 떠올리면 좀 항상 냉철한 모습, 항상 명상하시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떠오르는데 페이커 선수 또한 감정의 동요가 있나? 이런 장면들도 저희가 많이 봤습니다. 뭐 승리하고 굉장히 기뻐하시는 모습도 봤고요. 17년도 월드 때는 좀 펑펑 우시는 모습도 저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또 하나의 인간미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본인도 조금 감정의 동요가 있으신 편이신가요? 저도 약간 그 F 성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알려져 있어요.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되게 좀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좀 이제 좀 그 마음을 좀 다스리는 것들을 좀 많이 배우고 실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보통 그 메탈 관리하실 때 뭐 방송에서 저와 함께한 것도 좀 있었는데 같이 손잡 호흡하기도 하고. 또는 뭐 명상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혹시 그 멘털 케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항상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노하우가 있다면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명상을 많이 하고 있고 네, 최근에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명상이 제일 좋고 뭐 마음을 다스리는 건 좀 저는
근데 좀 그것도 많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요즘 그리고 또 되게 뭐랄까 그런 논문들도 많고 하니까 논문까지 저 많이 찾아보거든요. 뭐 그런 걸로 좀 많이 공부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아, 명상도 공부해야 하네. 네. 더 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페이커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뭐 손흥민 선수와 광고 찍고 뭐 라디오에서 다 아는 형님, 그리고 얼마 전에는 유키즈, 아 여기 또 유재석 씨, 조세호 씨가 이번에 헌액 관련해서 또 첫 번째 축하했었어요. 네. 감사드립니다. 정말 슈퍼스타의 삶을 살고 있는데 선수로서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전 뭐 그렇게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뭐 좋은 것도 있고 불편한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삶은 어떻습니까? 너 있죠? 페이커 사는 건 어떻게 살아요? 네, 요즘 네, 좀 이제 해가 가면 갈수록 확실히 e스포츠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또 그런 관심도도 많아지는 것 같고 그만큼 좀 뭐랄까 길에서도 많이 알아봐 주시고 하는 게 되게 감사하고 또 여기 이렇게 많은 기자분들도 많이 네, 또 저를 보기 위해서 네, 찾아와 주시고 너무 그런 것들 좀 감사하고 또 때로는 불편하기도 한데 당연히 불편함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대신에 좀 저는 감사한 마음이 훨씬 큰 것 같아요. 네, 아, 이 정도 되면 혼밥하러 나간 적 있어요? 혼밥해요? 예전에 그 허거집 혼밥하러 갔는데 와 허거집을 어떻게 언제쯤이에요? 아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올해는 좀 더 힘드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작년 또 200원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어쩌다 혼밥하러 나갔어요? 아 좀 가고 싶었는데 먹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좀 혼자 먹는 것도 좀 재밌을 것 같아서 가봤습니다. 오늘 뭐 연락 오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같이 밥 먹자고. 네, 감사합니다. 혼밥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잖아요. 안 했죠. 자주 했으면 그러네. 네, 네. 아, 그리고 이번에 그 축하 영상. 아, 유재석 씨, 뭐 조세호 씨, 순서대로 뭐 미미미누님, 뭐 이썸님, 뭐 김재중님, 뭐 하여튼 뭐 많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그 유수빈 아나운서의 시간인데 그게 파트 1이랍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축하 영상을 보내주셨는지 좀 감당이 안 됐던 건데 아무튼 그분들께도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면 뭐 어디 뭐 대만에서도 보내주시고 저도 루마니아에서 찍은 거예요 그거요. 네, 루마니아하고 출장 갔다 찍은 거거든요. 아마 세계에서 다 찍어서 보내줬는데 그분들께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네, 또 축하 영상 그렇게 찍는 것도 되게 저도 많이 해봐서 알지만 조금 귀찮기도 하고 그럴 때도 있거든요. 네, 솔직히 그렇죠? 네. 그게 또 되게 촬영 그 일이신 분들도 많은데 그렇게 또 일일이 해주셨다는 게 되게 저는 정성이고 감동인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네 저는 사실 축하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찍긴 합니다. 그런 영상을. 아 이래서 슈퍼스타지. 아 예. 그리고 그 영상을 풀 버전 다 본 거는 저희가 또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감사드립니다. 예. 자 다음 주는 뭐든 아 또 최근에 이 호러블 레전드 관련해서 스킨 얘기를 해야 되겠죠. 아 그렇습니다. 예. 스킨 얘기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정말 아리와 레블라의 스킨 나왔는데 저도 한번 써봤거든요. 진짜 예쁘더라고요. 너무 갖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었는데 많이들 신경 많이 쓴 것 같다. 너무 예쁘다 이런 평가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도 근데 봤는데 되게 스케일 모션도 되게 좋고 좀 아리 유저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잘 나왔네. 또 약간 저도 그 약간 제작 과정에 어느 정도 참여를 했기 때문에 네. 뿌듯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르블랑 저는 이제 영상으로만 봤는데 네. 르블랑 귀환 장면에서 이거 나오는 거 맞죠? 네. 아리 귀환 장면에서 트로피가 나오고요. 아, 네. 그쵸. 그 타워결 때 인벡트 네. 그걸 입고. 아 그러면. 저 궁금했는데 그 페이커의 그 가장 대표적인 제스처는 이겁니까 아니면 와 어렵다 뭐가 본인의 모스트 또는 최애? 근데 요즘에는 요거를 좀 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뭔가 요거를. 다시 한 번만 해주시면 아 예 지금 카메라 다 다 하나 둘 셋 네, 사실 요거를 LCK에서 많이 우리 페이커 선수가 보여주셨는데 요즘은 또 팬들의 반응이 따라서 그게 역시 페이커가 엄지척으로 해주세요라고 했으면 그게 반영될 수 있는 건데 그 르블랑 귀한 씬에 영향을 좀 준 겁니까? 시술해 주잖아. 네, 좀 어쨌든 그게 조금 이제 특히 해외에서 좀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역시 또 다 변화가 있고 네. 다 이유가 페이커는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아 그리고 요 질문을 팬들이 많이 물어보셨는데 아니 미드 근본책은 오리아나라고 뭐 방송에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실제로 지금 뭐 여러 챔피언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그런 미드 챔피언이 뭐 이런 건 알죠? 본인이 제일 많이 쓴 챔피언이 뭔지 알죠? 아, 네. 예, 뭘까요? 아즈르. 예, 맞고. 두 번째는? 두 번째가 오리아나 맞나요? 오,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아, 여기서부터? 세 번째는? 아, 힌트 말씀드릴까요? 힌트? 세 개 중에? 아리, 르블랑, 라이즈. 아, 세 번째는 라이즈 마스. 오, 16개째 라이즈 마스. 이야. 너 기록 다 찾아보는 거 아니야, 매번? 매일매일 아침에 검색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 농담입니다. 네. 자, 그러면 좀 그 중에 애정이 가는 거였죠. 쓴 것과 애정 가는 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좀 아즈르를 제가 좀 많이 플레이해가지고 뭔가 애정이 가긴 하는데 사실 그게 애정이 가진 않고요. 하도 많이 했어요. 너무 많이 가지고 이제 좀 저도 다양한 챔피언 하는 거 좋아하는데 그래도 좀 아즈르를 많이 했으니까 아즈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제가 단합 대회 진행할 때 오리아나로 써주셨거든요. 미드 근본체를. 아, 그죠, 맞죠. 근본체다.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 아지르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아, 네. 근본체는 오리아나. 아, 근본체는 오리아나, 최애체는 아지르다. 네. 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뭐 대한민국을 넘어서 최고의 e스포츠 선수로 거듭나기까지 아, 원동력이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기도 많았을 텐데 이렇게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큰 업적을 만들어내는 그 원동력 어디에 있습니까? 네, 이거 그 유퀴즈에서도 좀 답변을 했었는데 그 원동력이 처음에는 이제 좀 돈 좀 많이 벌려고 18살에 데뷔했는데 월급을 200만 원씩 주시더라고요. 네, 그게 너무 좋았고 아, 좀 돈 좀 많이 벌고 싶다. 그쵸, 그 당시에 큰 거죠 사실. 그랬었는데 이제 좀 요즘에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좀 더 뭐 그런 뭐랄까 팬분들의 이런 사랑을 많이 받는 게 되게 흔치 않은 일이고 저는 이게 오랫동안 이제 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좀 그런 뭐 팬분들 좀 즐겁게 해주고 싶다 이런 게 좀 동기부여였어요. 네. 네, 아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구강구가 팬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데 아무래도 페이커 선수 하면 팬분들을 떼놓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데뷔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응원해주고 계시는 팬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좀 기억에 남는 팬이나 에피소드 같은 건 없을까요? 되게 좀 뭐랄까 그냥 팬미팅 할 때도 되게 팬분들 모습을 보면 좀 흐뭇하고 뭐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항상 뭐랄까 그냥 좀 볼 때마다 좀 뿌듯한 것 같아요. 볼 때마다 뿌듯하다. 네, 흐뭇하다. 네. 서로 그런 감정을 느끼나 봐요. 아마 팬분들도 페이커 선수랑 뭐 비슷한 감정을 느끼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1대 100만 정도의 비율로 네, 아, 그렇죠. 네, 그 사랑의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또 생각나는 선물 같은 거는 아 이거는 뭐 가치가 문제가 아니라 아, 이 선물은 정말 큰 힘이 됐다. 아, 집에 보관하고 있다 뭐 이런 거 혹시 있나요? 거의 이제 좀 저희 집이 진짜 선물들로 꽉 차 있어가지고 나는 크다고 들었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그 집을 조금 크게 한 게 그 팬분들이 그림 같은 거나 그 그려주신 거나 좀 약간 정성이 엄청 많이 느껴지는 게 있는데 보관할 장소 없어서 그렇게 크게 하셨다고 들었죠. 예.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그동안에 모았던 적금이 잘 돼서 이제 집을 늘려나가고 아이가 생기면서 이제 커가고 그런 건데 페이커는 이제 집을 집 좀 늘려야겠는데 옮겨야겠는데가 이제 선물을 보관할 공간. 네, 맞아요, 맞아요. 다른 삶이겠네. 예, 진짜 이거 이런 삶 무슨 삶이에요? 습이나 이제 어떻게 사는 거야? 아, 예. 아, 그만큼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을 만큼 또 페이커가 그 이상의 사랑을 드리니까요. 네. 네. 그리고 아마 많은 대중분들이 아직까지도 좀 궁금해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이 세상에서 지금 롤을 제일 잘하는 할머니 한 명만 고르라면 이제 페이커 선수의 할머님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요즘에도 좀 조언이나 훈수 좀 많이 주시나요? 요즘에는 막 그렇게 조언이나 훈수를 막 주시지는 않는데 그래도 매번 이제 좀 카톡으로 운수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막 이런 거. 귀여우시다. 잘 되는 꽃 같은 거 보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예. 항상. 네. 예. 오늘도 가족분들이 오시라고 했는데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안 오셨대요. 제가 어제 또 업무상 또 페이커 관련 일 때 또 불려갔거든요. 또 아버님이 됐는데 오늘 또 그 페이커 선수가 부담 느낄까봐 가족분들은 그냥 댁에서 응원을 해준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네, 네. 아마도 댁에서 정말 큰 응원을 보내주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자리를 빌려서 원동력이 됐던 모든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영상에서도 이제 좀 그런 저희 팀원들이나 응원해주신 팬분들만 언급했는데, 이제 가족분들이나 저는 이제 뭐 e스포츠에 관련된 모든 관계자분들 덕분에 제가 좀 이렇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항상 너무 감사한 마음 가지고 이제 그만큼 좀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 뭐 질문이 몇 개 안 남았는데요. 이번 질문은 15년 동안 정말 많은 업적을 이뤄냈는데 나 페이커 선수로서 어땠는지 이제 스스로의 자평을 한번 여쭙고 싶은데, 저는 이제 25년 정도 e스포츠 중계를 했습니다만 저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지금 이 전설의 전당 첫 번째 헌액식에 제가 사회를 보고 있고, 그리고 제가 함께하고 있는 선수가 페이커다. 그런데 제가 그걸 하고 있다? 아, 잘 살았구나. 이런 평가를 합니다. 저 스스로 제가 잘 사는 것 같습니다. 본인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듣고 싶어요. 너무 감사한 찬사이신 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저를 말씀하시는 네. 저는 뭐 지금까지 되게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업적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좀 저는 되게 어렸을 때는 좀 미숙하고 뭐랄까 좀 생각하는 것도 조금 지금이랑 많이 달랐는데 그런 면에서 많이 성장한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런 게 되게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의 페이커 선수 10년은 어떨까요? 예, 울프는 7, 8년 정도 적어도 7, 8년 더 하라고 얘기했잖아요. 7년 정도? 예, 본인 생각하지 않았어요. 뭐 어쨌든 저도 계속해서 시련이 뭐 있을 거고, 근데 그런 것들을 이겨내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뭐랄까 프로 생활이 잘 되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떠나서 그냥 저는 앞으로의 10년 동안 계속해서 길을 좀 모색하고 발전하는 게 항상 저는 작년부터 계속 목표였기 때문에 그런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좀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페이커 선수에게 묻겠습니다. 자, 페이커에게 LOL이란 무엇입니까? 저는 LOL을 통해서 되게 많이 개인적으로 성장했고요. 그리고 저의 주변 분들도 사실 저를 보면서 되게 많이 뭔가 영감을 얻기도 했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그게 가장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좀 주변 분들에게 많이 영감을 드리고 어떻게 보면 좀 이제 10년 가까이 했는데 저는 10년이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길다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짧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인생이 길기 때문에 그런 짧은 순간에 이렇게 깊은 의미 있는 경험을 하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삶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게 바로 롤이지 않나 생각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페이커 선수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정말 멋진 삶을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삶을 계속 이어갈 것이 확실한 우리 레전드 중에 레전드. 자, 페이커 선수 다시 한번 전설의 전당 첫 번째 헌액자가 된 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여러분 다시 한번 페이커 선수에게 큰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또 세레모니를 좀 가져드리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되어 있는 코너는 페이커 선수의 유니폼 사인식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페이커 선수가 유니폼에 직접 사인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유니폼 무대 위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동안에 오늘 많은 유니폼에 사인이 있고요. 어제도 제가 행사 뛰면서 T1 저지에 페이커가 딱 들어가니까 가치가 확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른 의미의 값진 사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페이커 이렇게 써있는 본인의 유니폼에 직접 서명 부탁드립니다. 사진 촬영을 좀 비켜드릴게요. 자, 다 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 기자님들 기다리고 계시니까 자 페이커 본인 친필 사인이 적힌 유니폼을 공개해주세요! 자, 이 유니폼은 호라보 레전드 전설의 전당 첫 번째 헌액자를 상징하는 백넘버 01 유니폼이 되겠습니다. 잠시
사진 촬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액자를 조금만 내려줄 수 있을까요? 아, 액자를 조금 내려, 예. 틸트? 네, 얼굴이 가려서. 아, 얼굴이 가려서. 얼굴이. 예. 앞으로. 아, 이런 방법이 있었군요. 이런 방법이 있었는데, 이거를 여기 많은 수많은 대행사, SK 관계자, 저희까지 한 명도 몰랐네. 그냥 이렇게 나와서 하면 되는 걸. 아, 그걸 몰랐습니다. 네. 아, 이건 좀 가벼워서, 네. 선수의 손목에 무게감 안 되지만 좀 가볍기 때문에 이것도 다 테스트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래도 또 모르니까 5초 정도 시간을 더 드릴게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페이커 선수 자필 서명이 담긴 이 유니폼은 일단 저희가 본인 소장으로 저희가 합니다. 네. 페이커 본인이. 자,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감사합니다. 네. 네. 네, 회전선대 테이블에 도와주시면 저희가 다 챙겨드릴게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또 있죠, 우리? 네, 대리를 네. 장식할 시간이 남아있는데요. 전설의 전당 첫 번째 트로피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트로피가 무대 위로 올라올 예정이고요. 네. 다시 한번 포토타임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페이커 선수와 첫 번째 트로피가 함께 할 예정입니다. 네. 자, 트로피. 아, 사실 이게 그 공개가 한번 됐었죠, 저희가요? 맞습니다. 제가 하이코그라운드 페이커 신전에 가서 네. 트로피를 본 적이 있는데 이게 또 상징하는 게 있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네. 페이커 선수 지금 보고 있거든요. 궁금하지 한번 잘 보세요. 아, 이게 어떤 의미냐면 넥서스의 파편을 형상화한 것으로 아, 그만큼 수많은 승리를 이뤄낸 것에 대한 상징적 의미라고 그럽니다. 저 페이커 선수 이게 또 뭔가 했더니 본인이 포겐 넥서스랍니다. 많이 좀 포겠어요, 솔직히. 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넥서스인들은 생각도 못했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넥서스 파편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들지 않고 페이커 선수가 잠시 포즈 맞추겠습니다. 들거나 그건 좀 곤란한 점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포토타임에서 꽃다발 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센터. 네. 아, 그리고 이거 요 생각이 없었는데 그 선수들은 뭐 같이 모여서 사진 촬영도 한번 해야 될 것 같네요. 예. 아, 하지 말까? 할까요? 예. 선수들 잠시 올라와 주실래요? 야, 선수 네 분 잠깐만. 예. 페이커 선수 함께 예. 예. 네, 키워... 시간 한번 가질게요. 예. 잠깐만. 예. 딴 거는 예. 예. 죄송합니다. 아, 이런 뜻깊은 순간 또 상혁이 형이랑 사진을 찍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네, 자. 키워 선수분들이 무대 위로 올라오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우리 사랑스러운 키워 선수단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바쁘고 했는데 와주셨는데 두 분 두 분 이렇게 이상 선수 가운데 예. 아, 원래 순서도 이렇게 안 되겠구나. 예, 네, 이렇게. 네. 자, 우리 T1 선수를 모시고 잠시 사진 촬영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우리 선수들에게 다시 한 번 그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옆에 있는 선수,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네, 여기 앞으로 나와서, 네. 자, 원래 뭐 이것도 없었는데, 꽃다발도 양쪽에 드니까 좀 그렇다. 네, 하나만 들어줄게요. 예, 예. 네. 예, 함께 오신 많은 분들, 이제 끝으로 마저 한 말씀 드리고, 이제 2부 가서 또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페이커 선수. 네,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페이커 선수 잘 보고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첫 번째 넥서 페이커 선수에게 큰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잘 이어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위대함이 영원히 기록되는 곳. 호러블 여러분들 전설의 연단 미디어데이 1부를 모두 마쳤습니다. 맞습니다. 2부는 잠시 저희가 쉬는 시간을 갖고 루비홀에서 진행될 예정인데요. 2부는 매체 2...